안녕하세요, 채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저번에 인연우 루피를 소개시켜드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루피 해적단에 딱 걸맞는 캐릭터를 또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빙크스의 술병을 부름과 동시에 부활 열매를 먹은 능력자! 이러면 다들 짐작을 하셨겠죠? 바로 그 캐릭터입니다! 자, 소울킹 브룩입니다. 자, 외관을 한번 볼게요. 외관 보시면은 진짜 해골이에요. 기타도, 이건 인연우 브룩인데요. 이게 그 소울킹 장면 때 나왔던 브룩이에요. 왕관도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자, 이렇게 기타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뒤태는 이렇게 무슨 두건 같은 걸 두르고 있긴 한데 괜찮고, 근데 좀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해골인데 폭탄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폭탄 머리 보이시죠? 네, 폭탄 머리를 하고 있고, 바지는 꽃무늬 바지를 입고 있고요. 꽃무늬 바지 입고 있고요. 웬만해서, 기타는 이렇게 보시면은, 기타를 한번 보실게요. 기타를 보시면은 상어 그림이에요. 물고기 그림이 되어 있고요. 의상도 피규어 퀄리티에 못지않게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거 그거거든요. 그 베토벤이나 주변 음악가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 주변 음악가들이 입는 옷을 뭐라고 하는 걸까요? 그 약간 전장인데 양복같이 생긴 전장 있거든요. 그거를 입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시면은 소울킹 브룩은 이마 쪽을 보시면은 선글라스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소울 솔리드라는 스킬도 쓰고 있고요. 이 친구는 유체 이탈이 가능해요. 보니까 유체 이탈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 중에서 소울을 뺏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 같은 거를 뺏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소울을 가져가는 능력이 있고 해가지고 그게 홀케이크 아일랜드 편에서 부루기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옵니다. 무슨 빛을 발했냐면은 이걸로 체스 병사 있었잖아요. 거기 조그만한 병정 같이 생긴 체스 병사 걔네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이 소울킹 브룩 같은 경우에는 빅맘 기술이 안 통해요, 별로. 그러니까 그 빅맘이 능력이 소울 열매라고 했나요? 그런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의 능력이 물로 돌아가는 게 브룩의 소울킹의 능력입니다. 소울 킹그 다세. 어우.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2년 전 브룩은 오니가르기인가? 그걸 했거든요. 콧노래 300보 오니가르기 그 스킬을 썼는데 이제 소울 솔리드로 바뀌면서 막 이것저것 기술들이 많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인연우 브룩은 근데 기술만 바뀌었지 이 친구는 변태입니다. 네, 변태는 변태인데 훌륭한 음악가라는 건 변함이 없는 변태입니다. 네, 훌륭한 음악을 창작하고 있고 작곡도 자기 알아서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음악도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 변태입니다.
여자들 보면 하는 소리가 계속 이거예요. 이 친구는 계속 그 소리를 해요. 저기 실례지만 속옷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완전 변태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남이한테 맨날 혼나는 비운의 캐릭터죠, 거의. 네, 이 친구는 남이한테 간혹 혼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에 혹이 납니다. 네, 피규어 상태는 퀄리티에 못지않게 정말 잘 만들어졌고, 기타 들고 있는 것까지 잘 묘사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 기타를 치면서 소울을 뺏는 거죠. 그러니까 체스 병사여도 엄연히 소울로 가동한, 그러니까 그 기계병 같은 느낌의 병사예요. 그 친구들의 소울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브룩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브룩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고, 지금은 루피 해적단에서 아주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데, 와노쿠니 편에서 본키치로 나오던가요? 본키치.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가 유령 연기를 해요, 이제. 하면서, 유령 처음 봅니까?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막 애들을 겁주는데, 그게 은근히 재밌습니다. 네, 보시면은 아마 재밌으실 거예요. 그게 요즘에 나온 와노쿠니 편에서 방영한 거라 더 신선했던 것 같아요. 느낌상 카이도가 이런 피규어로 나와도 퀄리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요즘 피규어들이 워낙 잘 만들어지고, 워낙 바지 주름이나 그런 밑단까지 잘 생각해서 만든 제품이 많다 보니까,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소장하고, 막 모으시는 분들의 의견을 알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모을 만한 값어치가 되는 상품들이인 것 같고, 퀄리티도 무시 못해요. 네, 이제 피규어들 퀄리티도 무시 못합니다. 이 뼈로 된 손 보세요. 진짜 비슷하지 않나요? 진짜 해골이랑 비슷하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소울킹 브룩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노는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토요일날 음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소울킹 그다세.